풍성함이 가득한 10월 제3회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가 열립니다. 북촌관 은덕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의 생활문화 전시와 함께 이민아 교수의 사상 강연과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자스민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동관 인사아트센터에서는 10월 17일 개막식과 10월 18일 일원문화연구재단 심포지엄 그리고 화해제우 100년의 약속 전시와 제28회 원불교 미술제 제3회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 다양한 원불교 문화예술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화해의 약속, 만남의 화해 제3회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불교 전무 출신들의 친목회인 수덕회가 원 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수덕회의 화동 한마당으로 마련된 음악회는 원 앙상블이 원불교 성가와 영화음악을 클래식으로 연주하고 음악에 대한 해설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9월 13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원 앙상블과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시작하며 수덕회장 김홍선 교무는 현장에서 애쓰는 교무님들을 위해 수덕회 화동 한마당을 음악회로 준비했다고 밝히고 편안한 음악을 감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수덕회 제목이 뭡니까? 포닥포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안낙법 잡고 사시는 우리 교무님들을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토닥토닥하면서 이 수덕회 시간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으면 박수. 연주와 해설을 담당한 원 앙상블은 성가 원하옵니다. 어두운 길 괴로운 길 우리 일찍 영산회상 등을 클래식으로 연주해 감동을 자아냈고 황야의 7인 티파니에서 아침을 시네마 천국 스타워즈 등 잘 알려진 영화음악을 연주해 수덕회 회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원 앙상블의 연주자들은 연주할 성가를 소개할 때마다 어떤 감성으로 음악을 편곡했는지를 설명했으며 영화음악을 연주하기 전에는 영화의 스토리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음악과 어우러지는지를 해설하며 음악 감상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정산 동사님 말씀에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도 수십 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보신 그 해안을 저희 원앙상불이 품고 있습니다. 저희 연주를 통해 원불교 성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원불교 전무 출신들의 친목회인 수덕회는 대종사님 제세 당시부터 있었던 전무 출신의 친목회 상예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기 40년 정산종사님의 유시와 대의는 물같이 합하고 예절은 구슬같이 분명하라는 법문 아래 발족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교구에서 어린이 교화 부흥을 위한 놀이마당으로 어린이 법문축제를 열었습니다. 16일 광주 상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어린이 법문축제는 놀이와 교리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11개 부스 체험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법문축제는 광주 전남교구의 70명의 어린이 교도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담당 교무들이 참여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가 지난 14일 제3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선서식은 원광보건대학교 WM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됐으며 간호학과 2학년 191명이 참여했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1893년 미국 디트로이트시 하퍼 병원의 간호학교 졸업식에서 시작됐으며
첫 걸음을 내딛는 간호사들이 임상 실습을 나가기 전에 나이팅게일의 인간 생명 보호를 향한 헌신과 간호 학문의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갈 것을 맹세하는 자리입니다. 경기 인천교구의 교구청인 수원교당의 신축 봉불식이 원기 103년 10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봉행됩니다. 경산종법사님께서 신축 봉불을 기념하는 설법을 할 예정이며 장소는 수원시 8-19 행궁로 84번길 26-7번지입니다. 원광디지털대학교가 주최하는 교화 세미나 우리들의 교화 이야기가 10월 3일 오후 1시에 원광디지털대학교 익산 캠퍼스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문의는 070-7730-1949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문화사업회는 일원문화 창달을 선도할 문화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원불교 문화예술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학위과정에 진학을 예정하거나 현재 재학 중인 교도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원불교 교도는 물론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원불교 문화사회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10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치게 되며 11월 14일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